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제가 요만한 꼬마였을 때 일본에 갔을 때는요, 음식점을 갔는데 문이 막 자동으로 막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에 또 다시 갈 기회가 생겼어요. 갔더니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재생의학. 이쪽이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또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의 최운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일본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재생의료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하고 네. 많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좀 들어보고 출발하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스테믹스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욱입니다. 저희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 1세대 기업으로 20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된 이듬해에 바로 저희는 줄기세포의 파라크라인 효과를 실체화한 제품인 AAP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런 상용화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는 2015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미 코스닥 상장을 하던 무렵에 저희는 줄기세포의 핵심 기능이 엑소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엑소솜 기능에 최적화된 배양 기술과 그런 고효율 엑소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첨단 엑소솜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1세대 줄기세포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덜 알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께서 엑소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엑소솜.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은 생소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엑소솜이 네.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죠. 예. 엑소솜은 그 세포가 외부로 분비하는 그 나노 사이즈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성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복합체인데 대부분의 세포들은 다 이런 구조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엑소솜의 특징은 기원이 되는 세포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자기 기원이 되는 세포의 정보를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엑소솜을 가지고 산업계에서는 진단이라든지 약물 전달체라든지 치료제로서 상당히 지금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엑소솜을 이용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그동안 이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줄기세포에서 얻은 엑소솜, 그러니까 줄기세포 엑소솜과 그리고 유산균에서 얻은 엑소, 유산균 엑소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엑소솜은 현재 탈모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산균 엑소솜은 장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별개로 엑소솜 내에 있는 단일 성분을 치료제로 발굴하는 플랫폼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예로 엑소솜 내에 있는 마이크로 RNA를 항암제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에서도 엑소솜이 나옵니다. 나오고 네, 네. 이 복합물 네. 아주 작은 작은 주머니 같은 나노 사이즈의 주머니 같은 거에 세포의 정보를 담아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핵이나 DNA 같은 건 없지만 네. 세포하고 똑같이 세포막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포 내용물을 안에 넣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 몸 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인체 세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엑소솜과 같은 구조를 식물도 만들고 있고 네. 미생물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이런 엑소솜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냥 무슨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신호를 전달한다.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신호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이 엑소솜이라는 데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겨서 그 정보들을 다 다음 세포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원이 되는 세포가 어떤 세포이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게 아까 됩니다. 말씀하셨던 줄기세포냐, 네. 유산균이냐, 맞죠? 네, 이런 거에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걸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 엑소좀 원료를 이용한 이제 뭐 프로스테미스가 장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얼마 전에 우리 취재 기자가 가서 취재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리포트를 좀 보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가 유산균을 이용한 장 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섭니다. 세포의 유효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엑소좀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이를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있고, 2020년에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일종인 엑소좀 원료는 향후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치료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 질환에 흔히 쓰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치료제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래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경증에서 중증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낮으면서도 약효는 오래가는 신약을 개발한다는 의지입니다. 기존 치료제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중증에서 쓰이고 있는 면역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에 비해서는 효력의 기간이 더 오래 간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치료제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가이고,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엑소좀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높은 효용성의 치료제를 만들어 시장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탈모 치료제와 화장품 등 다각도로 엑소좀 기술을 반영한 사업군을 확대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까지 64조 원 규모의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포부의 프로스테믹스. 엑소좀을 활용한 신약을 통해 시장 선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센뉴스 박경현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 박경희 기자 리포트에서 장질환 치료제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우리 기자가 취재한 걸 보니까 이게 그래도 지금 가장 나중에 캐시카우로 나올 수 있고 파이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시장 규모라든지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전까지 줄기세포 엑소좀에서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 장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건 유산균 엑소좀입니다. 유산균, 네. 뭐 이거에 먼저 가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도 또 관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저희 유산균 엑소좀을 이용한 장질환 치료제는 지금 pre-IND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이 유산균 엑소좀에 대해서 비임상 안전성, 비임상 유효성, 그리고 규격 자료를 다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엑소좀은 바이오 의학에 해당되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소재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그 기존 의약처럼 임상 진입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이제 엑소좀에 대해서 좀 프라미싱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작년 12월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엑소좀 치료제에 대한 본인 자기들의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가이드라인 안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시약처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이 임상 진입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장질환 치료제가 비록 임상시험에 들어갈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는 있지만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시약처와 내년부터 상담을 통해서 자료 보완을 하고 임상 IND 제출을 늦어도 한 2021년 정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크겠죠? 물론. 우선 저희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질환 치료제는 유산균 엑소좀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추고 있고요. 이 유산균 엑소좀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미 저희가 독자적으로 분리동정한 유산균의 배양 정제물로 기능성 원료
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지금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질환 치료제 시장과 이 과민성 장 증후군과 관련된 그 프로바이오틱 시장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질환 치료제는 2016년에 약 120억 달러의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게 앞으로 2025년 정도에는 18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45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돼 있고요. 2022년에 약 64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을 다 노릴 수 있는 재료를 지금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820억에 해당되는 시장을 지금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존에 이제 장질환 치료제를 이렇게 하려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주사 많이 맞으면 쿠션 증후군도 오고 얼마 네. 힘든 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또 한번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제 저희 치료제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질환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내에 있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높으니까 그런데요. 네. 스테로이드,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좀 있고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의 소재는 스테로이드와, 뭐 동물실험에서 다 확인이 된 바와 같이 스테로이드와 동등한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의 지속성 또한 스테로이드보다 좀 더 오래 갑니다. 한 번 투여해서요. 그리고 당연히 이 소재, 이 엑소좀이 식품 원료로도 가능한 곳에서 분리 정제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거의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증 장질환 시장에서는 충분히 스테로이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질환 치료제 시장은 그 휴미라 같은 면역 치료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사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증 중증 단계적으로 가겠지만 이 주사제는 상당히 고가고 주사제다 보니 이 투여에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는 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가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면역치료제 분야도 지금 먹는 그 제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향후에 저희가 중증 장질환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또 프로스테믹스가 하고 있는 거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좀 옮겨 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탈모 관련한 부분들. 아, 네.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의 또 어떤 그 파이프라인으로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설명 좀 네. 들어볼게요. 사실 저희가 회사 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의 파라크라인 효과를 실체화한 AAP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탈모에 쓰이고 있는데요, 병의원에서. 저희 탈모 억제 엑소좀 치료제는 이 우리 회사 고유의 배양 기술로 만든 줄기세포 배양액인 AAP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분리 정제한 것인데,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배양액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배양 AAP가 해외 각국의 병 의원용으로 10년 이상 사용이 되었고요. 그 현장에서의 탈모 억제 기능은 지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저희가 현장에서의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약 20여 편의 학술 논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 기능을 설명을 했고요. 이 엑소좀 분야에서 제일 최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학회가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있는데 그 ISEV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탈모 억제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학회에서 탈모에 관해서 발표한 건 저희가 가장 유일했고요. 줄기세포 엑소좀의 탈모 억제 효과를 보인 것도 보고한 것도 사실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보고를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탈모 억제용 엑소좀 치료제는 이만큼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되어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엑소솜이 새로운 재료다 보니 그 임상 진입에 대한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금 효능 효과는 다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보여주시지만, 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를 모르는 그렇죠. 기준을 거죠. 기준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 비임상 안전성 기관과 그리고 식약처와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식약처와 계속 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서 저희의 그 유산균 엑소솜에 비해서 이건 인체 유래다 보니까 예. 이거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보다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조금 시간이 IND 제출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좀 오래 걸리면 한 3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엑소솜을 이용해서 화장품 쪽 네. 이런 건 이제 또 완전 대중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사업 영역에서는 네.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용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용화된 부분이요? 네. 그 엑소솜은 기원 세포를 엑소솜을 만드는 세포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치료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까지 그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예로 바르거나 그냥 생으로 바르거나 먹어도 되는 식물, 인체에 무해한 식물의 경우 아까 식물도 엑소솜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 식물의 엑소솜을 이용해서 저희 이미 이제 탈모 개선 효과가 좀 있는 그 화장품 원료로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 국책 사업 지원을 받아서 유럽 임상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유럽 임상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시장, 뭐 미국, 유럽 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실 글로벌 엑소솜과 관련한 글로벌 시장 아직 작은 편입니다. 그 이제 막 시작되는 기술, 몇 년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연 평균 성장률을 약 28%가 된다고 전망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은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의약품 제품으로 나온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집산 안 되지만 조금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가 미국 바이오 기업에서 그 엑소솜과 관련된 기술을 라이센스인 할 때 그 기술이 단순히 엑소솜을 생산하는 단일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라는 기술 가치를 매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엑소솜 시장, 치료 시장 다 공략해야 되겠지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치료제를 진행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공개적으로 많은 곳에 기술 소개를 하고 현재부터 점점 국내 유수 제약사와 공동 개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체적인 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생법. 네. 요즘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됐어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 그죠? 네. 네. 우리 프로스테믹스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주기세포 관련주다 보니까 여기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정부에서는 바이오 쪽 이렇게 트라이를 해주겠다고 계속 푸시를 해줬지만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또 많이 흔들렸어요. 악재도 많았고요. 네. 자, 우리 한번 대표님 나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생법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바이오 의학이 좀 많이들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의학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기술과 그 표준화되는 규격과 그리고 그걸 이용한 치료 방법들이 예전에 합성신약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때까지의 상황은 그 의학 개발을 충분히 지원은 하지만 그 합성신약 기준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치료제나 면역치료제 같이 이제 재생의료나 바이오 의학의
적합한 법령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엑소존도 어떻게 보면 재생의료의 원천 기술이자 상업화가 될 때는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첨생법에 담겨 있는 것은 조기 임상이 가능하다든지 바이오 의약인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판허가가 가능하든지 이런 지원을 좀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도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트라이를 했을 때 이 첨생법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좀 희망사항입니다. 이 첨생법에. 사실 보통 이런 법령이 생기면 현재 굉장히 활발한 기술을 기준으로 많이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듭니다. 사실 지금 본회의, 첨생법이 본회의 통과한 이후에 지금 막 이제 또 관련되신 분들이 각계자층의 의견들을 들어가시면서 하위 법령들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이제 고려하실 때 현재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 보면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면역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세포 치료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시는데 저희 이제 엑소좀처럼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들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앞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프로스테믹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아까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대표께서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임상을 3상까지 통과한다는 장담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특히나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이 거기까지 장담하기 어려운데 우선 저희 소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장질환 치료제의 경우는 그 시작점이 식품 원료에서 분리 정제한 엑소존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에서는 충분히 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안전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저희 이 유효성 임상에서의 효과를 볼 때는 1회 투여가 아니라 다회 투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효과 기능의 확보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를 든다 그러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뉴스 나오고 했지만 단회 투여로 하고 나서 효과를 못 본 경우들이 종종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장질환 치료제는 이런 다회 투여 디자인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모 치료제는 저희는 기능은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다만 안전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좀 갖춰가야 되고 말씀드린 기능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이 임상 3상을 사업적인 전략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아무래도 임상 3상 전에 좀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제약사와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의약품 개발의 경험이 많은 기업들과 같이 해봐야지 저희가 사전에 이게 임상 3상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더 그 면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프로스테믹스는 어떻게 갈 것인지. 자, 중장기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장질환 치료제의 개발 소재가 되는 것, 그 기술들을 토대로 이 보다 더 다양한 엑소존들을 저희들은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질환 치료제의 재료였던 유산균 엑소존은 더 개발해서 많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진출하는 그 기술로 더 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저희가 엑소좀의 단일 성분을 치료 물질로 발굴하는 플랫폼을 갖춰놓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마이크로 RNA라는 엑소좀 안에 있는 물질인데요. 이게 지금 암줄기 세포의 사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암 전이 억제라든지 아니면 그 암의 재발 억제 같은 기능을 노리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가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시장은 거의 1,8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던 이런 암주의 세포를 표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큰 시장에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쪽은 우리 아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보실 것 같고 한쪽은 아 이런 빨리 신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프로스테믹스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경쟁력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대표이사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갈 것이다, 봐달라, 좀 포부를 한번 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스테믹스는 아주 애초부터 그 세포치료제가 우수하지만 산업화 측면에서 가격이라든지 보관 유통이라든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 기술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고요. 그 결과로 지금 저희가 얻게 된 게 엑소솜을 치료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소재로 개발함에 있어서 그 엑소솜에 최적화된 배양 기술 그리고 분리정제, 가공 및 보존 기술 등등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쌓아뒀습니다. 사실 이 고민이 있다 보니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엑소솜 개발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라서 그렇고요. 이것들을 정형화된 엑소플랜트라고 이름을 붙인 정형화된 플랫폼화했고 이 플랫폼을 보다 더 계속 발전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이 자체, 이런 노하우가 우리 회사의 그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회사는 그 치료제에 있어서는 그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전에 그 병의원의 그 네트워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가 정말로 그 허가를 받고 하게 되면은 그 시장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뭔가 좀 더 이렇게 허가받은 제품 이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좀 더 효과가 좋은 제품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장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단계부터 지금 국내외 유수 제약사와 공동 개발로 진행하는 걸 모색하고는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치료제 개발을 한번 성공을 시키면 경증 치료제에서 중증 질환에 해당되는 치료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 크론병으로 까지 적용되는 치료제를 계속 적용성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술들을 단순히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물론 저희 지금 계속 엑소솜 소재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의 모습은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비세포 치료 분야에서 첨단 엑소솜 바이오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생의학, 재생의료 이쪽의 1세대, 주기세포 1세대 기업입니다. 프로스테믹스의 최은옥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막 입학할 때 저는 문과를 나왔지만 이공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학력고사에서 과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반도체가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과가 가장 높을까요? 학교 제일 우수한 브레인들이 가는 과가 바로 의대입니다. 쭉 세워놓고 뭐 1위부터 10위까지가 딱 의대입니다. 그러면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도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큰 비전, 빅피처를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